잡으니까 어때? 제가 엄마 보고 싶은데 참아야 돼. 남경아, 왜 참아? 아니, 엄마 혹시 살아보기잖아. 너. 우리는요, 그냥 엄마 혹시 살아보다는 게 많은 애가 아니에요. 저는요, 포기 안 하고요, 끝까지 하다가 말아요. 맞아요. 잠들기 전 아이들 사이에 엄살 쏟아꽃이 피었네요. 집에서 엄마는 잘 들어? 난 여기에서 깨달았어.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엄마 이런다는 모른다고. 오, 얘들아, 지호 좀 달래봐. 야, 괜찮다고. 맞아. 내가 노래 불러줄까? 엄마가 성금을 해 부르다 보면 아기가 혼자 남아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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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네가 오니까 내가 울잖아. 네가 내 다 나 때문이야. 당연한 듯 항상 곁에 있었던 엄마. 오늘에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네요. 엄마가 보고 싶었어? 응. 네, 네. 선생님하고 용기 내서 같이 자자. 네. 오늘만 용기 내서 자보는 거야. 용기 좀 주세요. 그래도 이래서 잘 자라. 엄마 없는 낯선 밤을 보내는 아이들.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거겠죠?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.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. 네, 행복 좋아 보이네. 어머니 어디 있어? 난 행복이 올 때 미쳤잖아. 야, 분명 있잖아. 희영이 덕분에 한복 입기 성공! 이제 너희 몇 살? 8살! 8살 돼서 좋아? 네! 왜? 공부가 더 많아지니까. 좋은 점도 많을 거야. 꼬치꼬치 설날 떡국도 선비답게 조용조용 조심히. 설날을 맞아 전통놀이를 해보는 아이들. 오! 자, 이제 난다. 나 정말로 먹었네. 너는 어쩔 거야? 자, 남경이는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? 너네들은 편드냐? 아닌데? 야! 그리고 어떻게 너희 멋있냐? 나한테 셋이라고! 넌 조용히 하고 나는 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단 말이야! 너 지금 정신 나갔냐? 나 정신 나갔다 왜? 어, 너 왜? 왜? 아, 잠깐만! 너왜 때려! 너 지금 뭐해? 어, 남경아! 그러면 안 돼! 울지마. 야, 왜 그랬어? 설날 아침부터 또 싸우게 된 엄살쟁이들. 왜? 왜 싸워? 어? 남편과 저 때렸어요. 밀치기도 하고 밀면서 때리기도. 왜 때렸어, 남경이?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.
얘는 내한테 따가 무슨 말하고 막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? 누가 잘못했어? 지영이요. 끝까지 친구가 잘못했어? 혼나야 됐네. 친구 탓만 하는 이 아이들을 어떡하죠? 자리에 앉아. 나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. 친구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해봐. 눈 떠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이기려고 친구 돌려놓고 이제 안 할게요. 친구 미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낼 거예요. 앞으로요. 친구 한 명만 편대로 듣지 않을게요. 그래. 내 친구도 미안해. 미안해. 나도 너 따라해서. 자, 다 같이 친구들아 미안해. 친구들아 미안해. 자, 이젠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자.